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은 어반 스케치 제5강. 오늘은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컵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저기 왼편에 보이는 스탠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 여기에 스탠드를 자리 잡았냐 하면은, 쭉 나열을 해서 모아졌을 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소품의 어떤 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스탠드 옆에 먼저 이렇게 컴퓨터를 하나 배치시켜 보고요. 꼭 구태여 이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자리를 바꿔도 상관은 없고, 네, 이렇게 물건들을 나열해 가면서 한번 그려서 책상 위에 모양을 한번 꾸며보세요. 자, 이렇게 놓여진 시점,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내가 이거 똑바로 못 그리면 어떡하지? 이거 선이 조금 삐뚤어졌네? 막 이런, 실수했네? 이런 생각보다, 아유, 조금 그럴 수 있어. 조금 삐뚤빼뚤할 수 있고, 칸 크기가 조금 뭐덜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조금 너그럽게 생각하시면서, 네. 그래서 구태여 이런 라인을 이렇게 외곽선 위주로 드로잉할 때 너무 긴장하지 않고 그리시는 거. 그래야 드로잉이 조금 더 재밌게 표현되고요. 내가 그리는 과정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책상 위에, 만약에 내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다 생각했을 때 놓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예, 천천히 나열을 해볼게요. 왼쪽에 책 안에 있는 음료수 컵인데, 컵을 하나 여기에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도 뭐 수첩, 지우개, 이런 식으로, 네. 구도를 맞춰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 볼게요. 자, 얼음이 조금 놓여있는 음료수.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런데, 그냥 뭐뭐처럼 비슷하게, 예, 비슷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채워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그냥 그렸을 때 음료수 컵 하나 완성이 된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핸드폰? 핸드폰이 놓여있는 위치대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릴 때 중요한 거는 놓여진 각도를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비스듬하게 놓여 있다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서 옆에서 보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물건도 똑같이 그 방향으로 통일시켜 주는 거, 그거는 좀 중요해요. 만약에 지그재그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런 각도는 조금 신경을 써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똑 떨어지게 아주 그 완고한 직선을 고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선 그을 때마다 그 부덜부덜부덜 떠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 그런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꾸불꾸불해도 끝까지 한번 완성해서 그려본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드로잉 하는 게 너무 경직돼가지고 긴장해서 이게 이 과정을 즐기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의 노동으로 노동하듯이 아우 노가다 하는 과정처럼 그렇게 막땀 질끈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든 저렇게든 놓여 있는 각도대로 제가 지금 기울기를 예. 비스듬하게 전체에 통일시키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책상의 바깥 부분을 마지막에 막으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앞쪽에 네. 아, 좀 선이 똑바르진 않지만 그대로 그냥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책상 위에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또 추가로 더 그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함께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뒤쪽에 화분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컵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컵을 그리기 전에 컵의 원리를 이런 원통형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의 원기둥으로. 컵도 머그잔 같은 경우 이렇게 크기가, 물론 아래쪽이 얇을 수도 있고 아래가 더 두꺼울 수도 있지만 기본 형태를 원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그리고요. 네, 손잡이에 약간씩 보이는 두께도 조금 그려주세요. 모든 물체는 원기둥 형태이거나 또 사각기둥 형태이거나 그 거의 도형의 모양에서 빗대어져서 있거든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죠. 둥근 모양, 또 사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네, 긴 직사각형 모양, 짧은 정사각형 모양,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의 거의 범주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기둥 형태이지만 조금씩 형태가 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이 그냥 딱 부러지지 않게 너무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긴장하게 되면 긴장한 선이 나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컵 그릴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컵의 위에 그 둥그런 타원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둥그렇게 타원을 그렸을 때는 컵의 아랫부분도 둥그렇게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위에는 동그랗게 그렸는데 밑에는 일직선으로 콱 막아버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밑에 일직선으로 쫙 막아버리는 거, 네,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자, 손잡이 비율 같은 거,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여러 번 그려보시는 것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 번을 그릴 때, 너무 틀리지 않고 잘 그려야 된다는 긴장을 계속하게 되면, 그림에 흥미가 자꾸 떨어지게 되죠. 아, 그림은 어려워. 아, 그림은 늘 긴장하게 돼.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러시는 분들 가끔 보거든요. 근데 나 틀려도 잘할 수 있어, 틀려도 여러 번 그려보다 보면 좀 더 잘 그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뭔데 그렇게 어렵다고 후덜덜덜덜덜 하얀 종이 앞에 까만 펜이 올라가면 많이 긴장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좋은 선생님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려보는 거다. 네, 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찻잔을 그려봤고요.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컵의 모양을 반복적으로 또 보고 형태를 좀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주스 마시는 컵, 음료수 컵 있고, 또 뭐 하여튼 다양하잖아요, 형태가. 자, 이번에는 저 테이크아웃 잔인데요. 저걸 그릴 때 포인트는 이렇게 원기둥을 그려놓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온 컵의 모양의 형태를 좀 잡아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한쪽이 많이 들어오고 한쪽은 약간 덜 들어오면 일단은, 예, 형태가 어그러지니까, 그러면 또, 아우, 나 이거 또 틀렸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너무 어려운 부분은 연필의 힘을 약간 빌리자. 네. 그렇다고 누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사 안 나오거든요. 네. 연필 썼어 안 썼어 그러고 이름적으로 오진 않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또 타원의 구조도 한번 돌려서 이렇게, 네, 글씨도 한번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뚜껑이 있는 컵인데요. 물론 이렇게 그릴 때 저도 저 뚜껑이 딱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완성하면, 네, 그럭저럭 괜찮은 그림으로 완성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놀이로 생각하시고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아, 구독은
공짜라니까.